기자 출신. 안녕하십니까. 내가 지금 여기 이발소에 지금 찾아왔어요. 여기 사장님께서 85세 되신 사장님이 지금까지 이발을 하시고 계시는데, 내가 고문 일을 하면서 이분이 내가 그래서 알게 되었는데, 그 이발소에 와가지고, 아니 이발소에 와가지고 내가 이제 이발을 깐 건데, 아니 이분께서 나보고 눈썹을 그리라고 막 그러셔. 눈썹을 그 유튜브를 하게 되면 눈썹을 그려가지고 이쁘게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, 이 사장님께서 눈썹을 그리셨어. 85세 되신 사장님이 그 눈썹을 그리셨다고. 그래서 나도 눈썹을 그리면 그 좋다고, 그래서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25만 원이라고 그러셔. 그래서 25만 원 나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계속 가격이 낮아가지고 지금 8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러셔. 그래, 야매로 하다가, 허가 없이 야매로 하다가 내가 이빨도 야매로 해가지고 이빨이 그싼게 비쥐떡이야. 그래가지고 그다 뜯어냈어. 다 그냥 새로 한 거야. 너무 아파가지고. 야매로 하니까 소독도 없이 해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다 뜯어냈다고. 근데 이 사장님께서 지금 나, 그렇지, 나 문신을, 문신을 그려준다 그래, 눈썹에. 근데 그게 내가 또 잘못되면 어떡해. 그래서 지금 못 오고 있는 거야. 이 사장님, 한마디 좀 해주셔. 사장님, 한마디 해주셔. 아무리 바쁘시더라도. 지금 이발 깎으러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. 이분이 싸니까. 이곳에서 싸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야. 경쟁력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몰리는 거야. 그러니까 85세 되셨어도 그냥 돈을 잘 버셔. 돈을 잘 버신다고. 나만 이렇게 억울해. 나는 지금 억울하다고. 지금 나는 아무것도 돈도 못 버는데. 감사합니다.